네, 남도의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.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. 갖가지 모양의 어등이 항구를 환하게 밝힙니다. 대형 바지로 연결된 선창가는 발길이 닿는 곳 어디든지 모두 축제 마당입니다. 개항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 목포의 명물이던 어물전 파시는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. 5일 개막하는 목포 항구 축제는 맛깔난 수산물을 맛보고 다양한 바다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목포 항구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파시입니다. 선상 파시 경매, 어생 그랜드 세일, 파시 수락관 등 파시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열리게 됩니다. 남도 곳곳의 꽃잔치도 풍성합니다.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는 노란 꽃잔치가 열려 미니 마을 정원 탐방과 수산 꽃자전거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함평과 영암 화순에서는 가을꽃 국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강진에서는 갈대숲이 어우러진 강진만을 배경으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열립니다. 또 장흥 통합의학 박람회와 순천 나간읍성 민속축제, 보송 서리축제 등 특색 있는 소재와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마당이 남도의 가을을 물들입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